네, 안녕하세요. 롬박스터디 박아론 원장입니다. 오늘은 해양경찰학과 특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해양경찰학과 특채가 순경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경이 이제 아니고요. 이제 경장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경장. 내년에 이제 해양경찰학과인 분들이, 특히나 4학년 졸업생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만약에 내년에 공고 떠봐야 알겠지만, 내년 이맘때랑 비슷하게 6월에 시험을 친다 하면은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채용 공고인데요. 이걸 볼게요, 한번. 경장 특채를 10명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적게 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10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막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함정용 같은 경우는 53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53명 대비 경장 10명 뽑은 거니까. 그래서 항해 6명, 기관 4명이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지역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합격을 하면은 이제 교육원에 들어가서 교육원이 이제 끝날 때쯤 해가지고 TO가 나올 거예요. 그때 TO 나온 걸 보고 그때 본인들이 지역을 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 소속은 없고 일단 본청 소속으로 해가지고 10명을 채용을 하는데 6대 4 비율로 채용을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게 6명, 4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금 원서 접수 현황을 보니까 항해 있죠? 항해가 6명 뽑는데 122명. 응시를 해가지고 20.3대 1을 했고, 기관은 4명인데 33명이 응시해가지고 8.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해경 1차 2배수 뽑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다 오진 않고, 한 응시 자체는 한 7,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경쟁률 여기에서 한 7, 80%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기 정도는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높은 거는 아니라 생각, 물론 항해가 조금 높긴 합니다. 기관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관인 분들은 수줬다고 쫄지 말고, 이렇게 충분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합격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에 항해는 이제 10개였고요. 기관은 16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80점 정도가 됐으면 기관이 합격을 했다는 소리죠. 자, 돌아와서. 해경과 자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17일 날 시험이 있었고, 2차로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적성 신체 검사 받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해가지고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경장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에서 40세 이하까지 시험을 볼수 있으니까, 내가 뭐 지금 해경과를 나왔는데 해경과 특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함정료만 쳤다, 그런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죠.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하니까요. 이 중에서 신체 조건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뭐 크게는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색약이에요. 근데 색약인데 무조건 이 약도가 돼야 된다는 거. 대신에 이제 항공이나 항해 분야는 무조건 정상이어야 됩니다. 약도도 안 된다는 거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도 판정을 받으면 괜찮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양경찰에서 지정하는 그 병원들이 있어요. 아날로스프 검사를 통해서 약도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신 있죠, 문신. 문신 같은 경우는 시술 동기나 의미 크기에 비추어 볼때 해경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문신 하지 마, 이거예요. 그냥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서 혹시나 재학생 분들도 호기심에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설령 문신이 있다 그러면 크기만 봐요. 크기. 크기 몇 센치, 위치가 어디인지 보고 간단 말이에요, 신체 검사할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문신은 지우시고, 해경으로 만약에 내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문신 제거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문신이 꼭 화풀이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이걸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면접에서 이제 신체 검사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뭐몇 cm짜리 문신이 있음을 면접관이 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면접관이 판단에, 아, 나는 문신 있는 애들은 별로야 하고 점수를 낮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과락 처리까지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문신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하더라도 꼭 지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해경과 이제 뭐 응시 자격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붙임 3에 있는 그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들은 해경학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 학점이 우리 학년에 다 있는지, 내가 다 이수했는지를 보시고, 45학점만 되면, 그러니까 졸업이 아니고 45학점이 이수가 되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시험 과목이죠. 시험 과목은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20문항씩이에요. 이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항해 기관 각각 4과목이고요. 개론, 영어, 형사법, 항해술입니다. 그러니까 함정료하고 다 똑같은데 법규 빼고 형사법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형사법만 잡으면 되는데 형사법이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지 않고요. 왜냐하면 회경과 자체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충분히 쉽게 내서 많은 학생들이 좀 회경과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개론, 영어, 형사법, 항해술이 아까 커트가 10개고 16개인데 이게 막 엄청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막 커트라인이 높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 보시면 굉장히 시험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거 대비 항해는 그래도 한 평균 90 정도, 90 정도는 가져가야 우리가 안정권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관은 평균 한 85점 정도, 85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과목은 저희 롬박스터디에서 다 하니까요. 여기 형사법은 제휴가 돼 있어서, 저 해커스하고 제휴가 돼 있어서 해커스에서 강의를 저희가 20% 할인 쿠폰을 보내드리고, 그 나머지 개론, 회사 영어, 항해술, 뭐 기관술은 다 롬박스터디의 패키지를 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강의 플러스 MBT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 수강료 보시면은 여기 패키지방 있죠. 패키지방 가시면 해경, 해경학과 항해 이렇게 있죠. 또 해경학과 기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평생 패스는 합격하실 때까지 드린다는 뜻이고요. 강의만 있는 거고요. 강의하고 모의고사 시스템인 MBT까지 같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당연히 이게 제일 이게 좀 처음 비싸 보이긴 해도 한 번만 구입하면 재수강비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들으시면 나중에 오프라인 오셨을 때에도 저희가 20% 할인을 해드린답니다. 형사법도 형법 자체가 이제 형사법의 그 범위가 형법 전체고 형사법 중에서 수사하고 증거 분야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형사법이 형법과 형사법을 다 들어간 게 아니다. 형사법 중에 수사 증거만 들어가니까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략 저희 학생들 보니까 이거 이래도 가는데 2개월 정도 걸리고요. 다시 한번 또 이래도 가는데 한 달 정도 걸려요. 3개월이면 충분히 2회도 정도는 가능하고, 지금이 이제 11월 아닙니까? 11월, 12월부터 그 안에만 시작하시면 내년 만약에 비슷하게 6월이 있다고 치면 충분히 시간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달려가지고 경장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저였으면은 저는 무조건 했을 것 같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충격하고 범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해경과다 하는 분들은 충분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롬박 13기도 지금 모집 중이에요. 13기는 12월 18일날 개강을 하고요. 해안경찰학과 분들도 봤기 때문에 와서 4개월 같이 공부하고, 시험이 2월에 있으면 종강하고 나서도 자습반 이용하셔가지고 시험 때까지 같이 모여서 스터디하고 힘내서 8시 50분까지 와서 밤 10시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경과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 경장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